켄트의 계략으로 공백 내부는 6인의 대자여 워커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고 로스카는 이들을 예의주시했다. 가장 강한 감정으로 대자여 에너지에 의해 완전한 사륙자가 되어가는 이들을 방치하며 공백 내부는 물론 외부로 퇴출되었을 때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결국 로스카는 직접 공백 내부로 들어가 행성의 힘을 개방해 이들을 제압했다. 물론 이로 인해 공백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6인의 대자여 워커를 제압한 로스카는 공백 외부로 퇴출되면 기억을 잃는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비록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강력한 대자여 워커인 이들이 항공간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로스카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바로 대지의 시간을 나누어 각각의 세계로 이들을 갈라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했다. 힘을 잃은 대지는 공백에 침식되어 이상 공백이 발현되었고 마침내 로스카의 예정에서 벗어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로스카는 이러한 예정 외의 존재들을 자신의 예정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지 않으면 이미 나누어진 세계들이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예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하게 된다.